주식 입문하고 초보에 가까운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가끔 이게 웃긴 소리기도 한데. 자, 이게 초보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막 빠지고 있을 때 사는 거. 싸게 느껴지거든. 싸게 느낀다고 사면 더 빠지는 거예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우량한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니까 이 정도지만 더 심하게 빠진다고.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는 당연히 이제 베테랑 실력이 있을수록 추세가 하방이 아닐 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뭐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야. 제가 언급을 해드리잖아. 이 영상 보상.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주식 싸게 사야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이미 올랐는데 여기서 언급하냐. 그분의 일단 기본 마인드는 주식에 대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일단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대응을 하더라도 진짜 많이 누가 봐 차트로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막 떨어질 때 이런 걸 사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은 이게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주식을 이제 싸게 산 거죠. 지금 보면 되게 싸 보이잖아. 맞죠? 이때가 싼 거잖아. 요때는 비싸지만 저는 이때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동영상으로 다 남겼고. 이게 초보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하면 이게 일반화의 오류? 시행착오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을 기본적인 원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주식에서 개념이 조금 이런 개념으로 적용되는 거랑 좀 다른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막 떨어지면 싸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 이렇게 잘못하는 분들의 말로가 이거예요. 응? 아까 언급드린 신라젠. 이게 말로야, 잘 보면. 소위 말하는 초보들이 좋아하는, 자, 최고점이었잖아요, 13만원. 그죠? 15만원. 맥스가 15만원대였어요. 떨어진다고 싸다고 계속 사면 결국은 이렇게 돼. 아, 왜 이래 이것도. 자, 15만원 이렇게 찍고. 응? 진짜로 여기서 많이 산 분들 많이 봤어요. 여기는 아직은 차트가 완전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 1파 반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두 번에 이제 고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죽었단 말이야 이게. 자, 근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고 여기서 분명히 샀어. 여기서 이제 간다고 산 분들 분명히 많을 거야. 왜? 좋아하는 자리거든. 초보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야. 아이고, 이만큼 같은 종목이 요렇게 많이 빠졌네. 정말 싸네. 샀단 말이야. 손절 없어.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야. 근데 또 빠졌어. 또 횡보해. 아유, 여기 좋아요. 횡보한테 샀다고 쳐주고 이거 올라오잖아. 그러면 초보분들이 여기서 팔것 같아요? 안 팔아. 왜? 15만 원갈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크게 보면, 자, 반등에 지금 점점 하락하면서 이제 반등을 준 거예요. 이게 고점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고 여기 물릴 거 아니야. 물리고 나서 뭐 이렇게 올라왔다고 쳐요. 여기 사면 여기 손해에다가 뭐 우연히 회복됐어. 근데도 안 팔아. 여기 회복된 사람은 여기 이상 뚫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판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또 밀리기 시작하죠. 자, 점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요. 또 행보해. 아,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반등 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랬다가 이렇게 가겠지. 또 사. 추가하면서 또 하겠지. 여기나 팔진 않고. 싸잖아. 왜? 15만원까지 갔던 게 그만큼 빠졌으니까. 어? 주식 초보분들 기준으로. 뭔 모르고. 근데 또 이제 여기 저점이었잖아요. 더 내려와. 횡보하잖아 여기 이렇게. 뭐 하겠어요? 돈 끌고 와서 또 물타기 하는 거야. 여기가 저점이니까 지켜주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45,000원 권 300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시가 아니고 실제로 신라젠 여기서 사갖고 당한 분들이 엄청 지금 많아요. 예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분석 영상 남겨드린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서는 몰랐겠지. 하지만 좀 지나서 조금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뉴스를 앞에 찾아봤으면 대주주가 매도가 나오고 하면 그게 한 며칠 있다가든지 아니면 뭐한 달쯤 있다가든지 공시가 떠요. 하여튼 요 어디 사이에서 공시가 뜬단 말이야. 공시가 대주주가 팔았다 뭐 누가 아니면 임원들이 팔았다 공시가 뜬다고.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까지가 그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서 이제 삼상에 들어간 거예요. 씨름이 삼상인데 이상까지는 성공률이 높아요. 제약바이오가. 하지만 삼상에 들어가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찾아봤으면 이 종목이 약간 그 처음에 약간 좀 페이커성으로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종목도 아니고 어떤 그 제약 라이선스를 사와가지고 한 그런 거야. 치료 그약 여기 나온 약품 자체가 바이오 자체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데다가 이게 정말 삼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면 여기서 뭐 대표건 그네들이 팔아먹었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임원진들 막 팔아먹은 뉴스 막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반등 또 줬죠. 그런 뉴스 나오고 물렸다가도 이렇게 반나오면 주식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빠져나와버리고 끝이란 말이야. 땡. 근데 이제 요런 데산 사람들은 그런 걸 앞에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삼상, 지금 삼상 중이니까 당연히 삼상 성공하겠지.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삼상 성공하면 뭐 20만 원까지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샀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기 가니까, 아, 이제 진짜 가는구나. 여기 안 팔아요. 여기 샀던 사람 여기 안 팔아. 저분들이 뭐못 팔지. 이제 갈 거라 생각하지. 그 다음 밀리니까, 하다가 또 기다리니까 또 여기 오니까, 또 행보하네? 또 사고. 그러다가 저점 깨지니까, 에이, 가겠지. 존버하지 뭐. 자식한테 물려주지. 또 사고.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악재가 나왔죠. 삼상 실패. 삼상 성공할 거였으면 대표나 이런 애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주식 팔아치웠으면 안 되지. 걔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문제에 대해서 그 뭐, 대표진이나 뭐 이렇게 뭐 판결해서 뭐 구속되니 어쩌니 막 그런 말 나오잖아.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들, 초보, 처음에 든그 초보들이 가장 범하기 쉽게, 쉬운 싸게 산다고 착각하는 그 오류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싼 거예요? 아니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는 이게 결국 말로가 이렇게 돼서 엄청 심해졌잖아.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전 재산 날린 거야. 전 재산 날린 거. 왜? 싸다고 계속 돈 빌려와 가지고 돈을 계속 넣었거든. 계속 돈을 빌려 넣고 이제 없는 돈 긁고 빚져서 넣고 다 추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올려주면 탈출하거나 수익 내려고. 그 결국은 이렇게 되고 지금 거의 상패죠. 마찬가지죠. 하물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이렇게 하한가 나와서 이제 매매한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저한테도 물어본 사람도 있고, 왜뭐 주식도 모임이 있으니까 가면은 저는 짧게 보고 수익 났으니까 챙겨 나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다 했단 말이야. 이거 왜냐면 이것도 연속 적자고 위험하다. 다만 특례 상장이긴 하지만 연속.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반박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특례 상장은 상패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상패 안 됐죠. 영원히 정지당했을 뿐이지. 영원히 지금 정지당했지. 상패에 원래 돼야 될 놈인데 상패는 못 시키니까 정지지. 여기 샀던 사람들 높게 산 것도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돈다 상패 맞은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 위에 물린 사람들이야 뭐 무지해서 물렸다고 치지만 이거는 여기서 산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내공이 부족한 거지. 이거는 많아요 진짜. 예. 이거 아마 이것 때문에 가정 박살난 사람 많을 거야. 그래서 이게 싸게 사고 비싸게 산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싸게 사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충분히 올라갈 근거나 확률이나 수급이나 재료가 있을 때 차트상으로 의미 있는 매물대를 큰 돈으로 누군가의 의도로 돌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눌림목이 나올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이런 자리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잖아. 이런 거 여기 무조건 모으죠. 이런 자리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베팅을 하면 당연히
처음엔 대응을 잡고 베팅을 하겠죠. 이렇게 기준복 나오고 하면 대응은 자기 이제 매매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아니면 길게 본 분할매수 하는 사람 21선을 잡든 대응을 잡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 종목이 수급이나 분석을 잘했다고 종목 선택을 잘했으면 이 종목이 대응을 할 확률은 별로 낮아요, 되게. 하지만 만에 하나 미스가 나면 대응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런 라인에서 난 분할 매수하죠. 2만 원까지. 네, 요 2만 원까지 분할 매수 하겠죠, 나는. 그리고 2만 원까지 분할 매수 잡으면 여기를 대응 잡을 거고 21선까지 분할 매수 잡을 거면 2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확률은 대응 나갈 확률은 낮단 말이에요. 극히. 그게 실력이고 그게 자기 내공이고 노하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내가 올바르게 샀을 경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꾸준한 추세 상승을 이뤄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럴 경우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잘 팔아먹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주식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 추세도 하방이 아니고 추세도 돌렸고 추세 초입에 잘 사가지고 초보분들은 이런 데 보고 와, 왜 이렇게 높게 이걸 전국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직 주식 공부 덜 하고 열심히 안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때 멘트를 날릴 수도 있거든. 이런 때 코멘트 한단 말이야. 이거 여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검증을 했으니까 눌림명이 나오면 저도 매수 관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그때도 진짜로 눌림목이 나왔잖아. 이렇게 또 기회를 몇번 줬고. 근데 여기서 막, 아, 왜, 어? 높은 데서만 종목 언급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거 들으면 좀 속상하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중을 보면 엄청 싸게, 싼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해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이제 그런 분들은 성향 자체를 기술적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아예 그냥 농사 짓듯이, 욕심을 버리고 그냥 가치 투자 같은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밖에 막못 받아들이시는 분은